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김영현 작가님의 멀고 먼 해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소설에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 각기 다른 생각을 하는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공익을 우선시하며 좀 더 나은 삶을 지향하는 사람, 자신의 육신에 주어진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주인공 화자처럼 적당히 타협하며 평정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누리는 것은 인간 각자에게 주어진 고귀한 권리이기 때문에 딱히 어떤 삶의 방법이 옳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그럼 작품 속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멀고 먼 해후. 지연이 김영현. 그것은 마치 길고 긴 터널 같았다. 터널의 끝에는 손톱만한 햇살이 어둠에 묻혀 물방울처럼 희미하게 빛날 뿐이었다. 터널을 지나갈 동안의 모든 시간은 죽어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오로지 터널 끝에 물방울처럼 맺혀있는 빛을 째려보며 걸어왔을 뿐이었다. 옆을 보았자 그것은 자신의 경험이 될 수 없었다. 여차하면 생채기를 내어버릴 듯 널려있는 감옥소의 모든 것은 하나도 기억 속에 남겨놓고 싶지 않았다. 두터운 콘크리트 벽, 열려진 공간마다 잘라먹은 상살, 하루 종일 켜져있는 30쪽짜리 백열 등, 열쇠 담당 뺑기통, 사물 보따리 가다밥, 심지어는 흰 담장 위에 서성이며 앉아있다가 일제히 손뼉을 치며 날아오르는 비둘기조차 잊어버리고 싶었대. 길고 긴 5년의 시간이 끝나고 갑자기 터널의 입구, 빛이 마구잡이로 쏟아지는 지점에 도착했을 때, 그때는 겨울이었다. 영지함 속에 들어있던 감색 쇠탄은 뽀얀 먼지에 쌓여 검은색 골든 바지와 함께 노끈으로 묶여 있었다. 안교도가 검은 물 들인 얇은 잠바를 하나 꺼내주었다. 여름에 출감한 놈이 남겨두고 간 것이라 했다. 잎새가 다진 나무들이 앙상한 손가락으로 하늘의 가슴팍을 쥐어뜯는 뜰을 지나 육중한 철문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는 마치 누군가에 의해 떠밀려 나온 듯한 아찔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다시 못 볼 친구를 바라보는 것처럼 굳게 입을 다문 철문과 그 곁으로 이어나간 흰 담장을 천천히 뜯어보고는 침을 탁 뱉었다. 막루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새벽빛이 그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역광으로 싸고 있었다. 그는 터널에 의해 잘려진 두 입구의 시간을 이어붙여 보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출구는 입구보다도 더 황당했다. 처음 옷을 벗기고 똥구멍을 조사하고 주소, 본적, 생년월일, 이름, 전과 유무를 외치고 냄새나는 물쇠고과 플라스틱 식기와 대나무 젓가락과 짝짝이 맞지 않은 검은 고무신 한 켤레를 받았을 때도 이처럼은 황당하지 않았다. 그때는 적어도 이어진 시간이 있었다. 사건도 있었고 사건을 일깨워주는 재판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5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유일한 끈은 지금은 그 여자밖에 없었다. 이제 낡은 사진처럼 얼굴조차 희미해서 버리고 하도 자주 뇌까려 아무 감동도 일으키지 못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였다. 형이 확정되고 두 달이 되던 날 그녀는 마지막 면회를 왔다. 불볕이 내리퍼붓는 여름날 오후 포플러 잎사귀들이 무수한 손바닥처럼 뒤집혔다 폈다 바람에 부서지는 면회장 너머 마당에서 물방울 무늬의 원피스를 입은 그녀가 들어왔다.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칸을 막아놓은 저쪽에서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가방의 모서리를 뜯고 있었대. 할 말을 다 잊어버린 사람처럼 말이 없었대. 애써 즐거워하거나 용기 있는 척 하지도 않았대.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대. 둘이서 나눈 영혼의 약속은 약속한 그 순간에 다 이루어졌다고도 말했대. 5년의 세월을 우리는 건너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대. 두 사람이 마주보며 건너가기에는 너무도 넓은 강이라고 말했대.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자유롭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대.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가늘게 어깨를 떨었대. 물방울 무늬가 함께 떨며 후루루 떨어질 것만 같았대. 그녀는 그 뒤에 다시 면회를 오지 않았대. 그는 기다리지 않았대. 모든 것은 진공의 터널 속으로 들어가 버렸고 모든 빛깔은 흰색과 회색으로 분해되어 버렸대. 강은 여전히 거기 있었대. 강은 짧은 겨울이를 마지막까지 빨아들인 채 소리 없이 흘러가고 있었대. 어스름 속에서 강 테두리를 따라 얼어붙어 있는 얼음이 짐승의 이빨처럼 허옇게 빛을 발했대. 강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가슴은 감격과 추억으로 꽉 메어져 오는 것 같았다. 이러한 감성의 말없음 변화되는 것처럼 그는 담배를 꺼내어 물었대. 성냥을 긋자 날카로운 12월의 바람이 재빨리 불꽃을 물고 달아나 버렸대. 그는 얕은 잠바기수로 바람을 막으며 다시 성냥불을 켰대. 성냥불이 잠시 동안 그의 얼굴을 환하게 밝혔다가 꺼졌대. 머리카락이 밤송이처럼 짧게 피어올라 있었대. 그는 휘파람을 부는 것처럼 소리내어 담배 연기를 내어뿜고 천천히 성당 주위를 돌았대. 강기석 언덕 위에 서 있는 성당은 근래에 흰 페인트를 한번 입힌 것 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었대. 단지 잔디밭이 없어지고 지금은 짚으로 쟁쟁 동여매어 놓아 무슨 나무인지 모를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대. 성당은 앞문 위에 설치된 백열등이 하나 밝게 빛나고 있을 뿐 나머지는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한 겨울의 엷은 달빛에 묻혀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대. 절책은 녹이 슬어 페인트칠이 우덜투덜하게 일어나 있었대. 강 건너에서 누군가 부르는 고함 소리가 아득히 들려왔대. 나오지 않을 거야. 그는 마치 스스로에게 다짐이나 하듯이 중얼거렸대. 그는 그녀에게 편지를 쓴 것을 벌써부터 후회하고 있었대. 어떻게 보면 그것은 무척 외람된 바람이었대. 어떤 변화도 인정하지 않고 그저 과거의 그림자를 길게 이쪽으로 끌어당기는 꼴이었던 것이다. 그는 천천히 성당 주위를 돌며 혼자 수없이 체념을 했다. 이미 약속된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현관이 잘 보이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웅크리고 앉았다. 소름 돋우는 날쓴 바람이 그의 짧은 머리카락을 헤집고 지나갔다. 성당의 십자가가 짙은 감청색 하늘을 배경으로 선명하게 솟아 있었대. 마른 은사시나무 가지가 바람을 물고 맵게 우러대고 있었대. 그의 눈빛이 희미하게 젖어왔대. 본 적은 검사는 경찰 조서를 훑어보며 먼저 형식적인 항목들에 대해 질문을 했대. 사각진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대. 철사처럼 단단해 보이는 머리카락을 올백으로 넘겼기 때문에 이마 한 구석에 나 있는 흉터가 눈에 띄었대. 그 옆에서 타자수 아가씨가 재빠른 솜씨로 두 사람의 신문 내용을 전해려갔대. 체포될 당시에 내리던 늦은 가을비가 지금은 흰눈이 되어 내리고 있었대. 넓고 조용한 방은 타자 두드리는 소리와 스팀에서 새어나오는 김 빠지는 소리뿐이었대. 그는 손에 채워진 수정을 손가락으로 만지며
검사의 질문에 나직하게 대답했대. 그래서 겉보기에는 두 사람이 마치 정다운 대화라도 나누고 있는 듯이 보였대. 대답하기 싫으면 묵비권을 행사해도 좋다. 검사는 예의가 있었대. 그러나 그는 반말을 쓰고 있었대.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그는 그것이 자꾸 신경에 거슬리고 있다고 생각했대. 황준호, 최순범과는 어떻게 하여 알게 되었는가? 같은 조합원이었습니다. 검사는 설명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다. 공장에 처음 나갈 때부터 친하게 지냈습니다. 처음부터 황준호가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접근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겠군. 그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특별하게 굴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가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준호가 조합운동을 과격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지 않았는가? 조합운동을 과격하게 만든 것은 오히려 저쪽입니다. 필요 이상의 탄압을 했거든요. 됐어. 검사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을 끊었다. 그리고 담배를 꺼내어 물었다. 제떨이에는 밤만 태우다만 꽁초가 수북했다. 담배 연기가 폐 속으로 스며들었다. 담배를 피우고 싶었기 때문에 대신 침을 한번 꿀꺽 삼켰다. 눈은 여전히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그 방은 3층이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주택가의 지붕과 교회의 첨탑이 보였다. 주택가의 지붕과 교회의 첨탑 위에 눈이 쌓이고 있었다. 최순범이 암환자라는 것이 밝혀진 것은 언제인가? 한 반년 정도 됐습니다. 위궤양이라 하더니 알고 보니 암이었습니다. 병이 밝혀진 다음 최순범은 공장을 그만두고 결과적으로 조합일과도 손을 끊게 되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도 황준호의 열성적인 추종자였습니다. 그 역시 조합운동을 통해 자기 자신을 찾아낸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인간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암 진단이 떨어지고 나자 그는 많은 부분에서 자기를 정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의사는 1차 수술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집에서 소용없는 약을 먹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열심히 병과 싸웠습니다. 기도원에도 가고 단식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도? 검사는 먹이를 잡아채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꼬리를 붙잡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짧게 부정한 다음 약간 긴 침묵이 흘렸다. 검사는 무언가 생각을 더듬는 눈치였다. 스팀 공기가 너무 더웠다. 머리 밑에 땀이 맺혔다가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유리알 너머 바깥은 아주 추워 보였다. 붉게 하나 없는 감방 마루방이 생각났다. 비닐로 막아놓은 뺑기통 문이 바람에 배불뚝이가 되었다가 쑥 꺼지곤 할 것이었다. 낙서 두승의 벽에는 송해가 하얀 꽃을 피우고 있을 것이었다. 타사수 아가씨가 잠시 화장실을 가기 때문에 신문은 일단 중지되었다.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나는 타자수 아가씨의 엉덩이를 보자 그는 잊어버리고 있던 성욕을 느꼈다. 종교를 가진 게 있습니까? 침묵으로 굳어져 있는 검사의 옆얼굴을 보며 그가 말을 꺼내었다. 묻는 자와 대답하는 자의 위치가 바뀐 의외의 질문에 검사는 당황하는 것 같았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떨떠름하게 대답했다. 불교야? 크리스찬 같아 보이는데요? 얼굴에 그렇게 써있기라도 해? 검사는 조금 신경질이 섞인 말투로 되물었다. 그는 더 이상 쓸데없는 말을 하여 검사의 신경을 건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타자수 아가씨가 돌아왔다. 그는 타자수 아가씨가 변기에 앉아있는 모습을 잠깐 상상하다가 그만두었다. 다시 신문이 계속되었다. 그해 가을에는 모든 것이 금지되었다. 매연으로 말라 비틀어진 플라타나스 잎사귀들이 바람에 우수수 날려가는 길거리에는 짙은 녹색의 옷을 입은 군인들이 탱크 옆에 서 있었다. 사람들은 코를 가슴 패기에 묶고 땅을 보며 걸었다. 서로의 눈이 마주치면 깜짝깜짝 놀라곤 하였다. 발길에 채이는 라디오 소리는 연일 계엄령의 내용을 탄환처럼 쏟아붓고 있었다. 남쪽의 강변을 찾아가는 겨울철 새만이 옛날처럼 높이 하늘 위에 떠 편대를 만들고 있었다. 타협의 선까지 와있던 조건들은 모조리 철회되었고 회사 측은 오히려 노조 자체를 불법화시켜버릴 낌새였다.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나는 공장일이 끝나면 경선이와 함께 싸구려 극장에서 시간을 보냈다. 한꺼번에 두 프로를 상영하는 지린내 나는 영화관. 베니아 의자가 자칫하면 폭상 내려앉을 것 같은 곳에 앉아서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었다. 세상은 조금 즐겁게 살 필요가 있는 것이었다. 마지막까지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준호뿐이었다. 사실 그도 마지막까지 희망을 가져보려고 애만 쓰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책임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위원장이었다. 나는 친구로서, 아니, 같이 노조를 이끌어온 사람으로서 준호의 입장에 동정이 갔지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었다. 그것은 그저 발부둥이나 몸짓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이미 상황은 눈에 훤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제주도에서 근래에 보기 드물게 풍작을 이루었다는 밀감이 리어카에 실려 황금알처럼 빛나고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라고 결심을 하였다. 방향이 바뀌면서 바람은 점점 얼음길을 담아왔다. 그해 늦가을에는 모든 것이 금지된 채 살아가고 있었다. 순범이는 다시 입원하여 재수술을 받았지만 아무도 거기에 기대를 거는 사람은 없었다. 암세포는 그의 전신에 침투하여 가시를 뻗고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경선이와 함께 국화꽃을 사가지고 그를 찾아갔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 있었다. 순범이는 매일 성경책을 보고 있었다. 우리가 찾아갔을 때는 가끔 경선이가 그것을 대신 읽어주곤 하였다. 우리는 즐겁고 아름다운 것만 이야기했다. 순범이는 그 점 구원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그것에 희망을 걸고 있었다. 나는 마른 플라타나스 잎사귀가 가벼운 몸뚱아리처럼 바람결에 몰려가는 거리와 거리에 서 있을 녹색 옷의 군인들을 생각하며 그 이야기를 들었다. 병든 인간의 구원은 어쩌면 심리학적인 자기 방어 욕구가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이 세상에 어디 구원이 있단 말인가. 나는 거뭇거뭇해진 그의 얼굴과 눈자위가 푹 꺼진 속에 들어있는 그의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때로는 준호도 함께 병문안을 갔다. 준호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할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사가지고 간 국화꽃잎을 자기도 모르게 하나하나 따내는 버릇이 있었다. 그래서 언뜻 정신이 들어보면 젖은 손바닥 안에 국화꽃잎이 가득 차있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준우가 나를 보자 할 말이 있다고 다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마침 텔레비전에서는 세계 챔피언에 도전하는 우리나라 최태호 선수의 권투 중계를 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모조리 텔레비전 앞으로 의자를 끌어다 놓고 보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과 떨어져 한쪽 구석에 앉았다. 준호는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한 대 다 피우고도 말이 없었다. 나는 그런 침묵에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문이 열릴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다. 사람들이 갑자기 고함을 질렸다. 저 봐, 코피가 터졌어. 계속 쳐, 계속. 준호가 마침내 조용히 입을 뗐다. 누군가가 죽어야 해. 얼굴이 온통 피범벅이 된 리오 선수, 대단히 고통스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다리가 많이 풀려 있습니다.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어.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처음보다 형편이 더 나빠질지도 몰라.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언제나 그랬어. 언제나 특별한 사정은 있었고 언제나 어쩔 수가 없었지.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 어떻게 할 생각이니? 역시 최태우 선수 대단한 기량을 가지고 있군요. 원투 스트레이트가 일품입니다. 리오 선수 공이 살려주었어요. 먼저 두려움이 없어져야 해.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로 되지 못하고 있어. 우리의 주장이 옳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어. 이제는 양심의 싸움이 아니라 힘의 싸움이야. 죽사발로 만들어버려. 우린 벌레가 아니야. 쳐, 쳐. 우리는 인간이야. 사랑도 할 수 있고 미워도 할 수 있는 인간이야. 사랑과 미움이 하나가 되는 길은 오직 저항하는 길밖에 없어. 쓸데없는 것일 거야. 누군가가 죽어야 해. 리오 선수 가볍게 반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예. 한마디로 예상했던 대로군요. 리오 선수는 체중 조절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두려움을 잊게 돼. 누가 죽어야 하지? 순범이. 텔레비전 소리가 갑자기 멎었다. 나는 준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나는 그가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꼼짝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준호의 눈동자를 보고 나는 그가 농담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럴 수가. 그는 어차피 죽을 목숨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살인이야. 리오 선수 마지막 반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태우 선수 코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챔피언의 저력이란 게 있군요. 최태우 선수 빨리 코너에서 빠져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런 제기랄. 그는 어차피 몇 달 내로 죽을 거야. 아무런 의미도 없이 말이야. 돌아 돌아 저 병신. 카운터 펀치에 걸려든 최태우 선수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정말 안타깝군요. 우리는 아무도 그의 죽음을 요구할 권리가 없어. 그리고 지금은 누구 하나가 희생된다 하여 해결될 일도 아니잖아. 그는 스스로 원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의 죽음이 얼어붙은 사람들의 가슴에 불길을 붙여줄 거야. 나는 믿어. 굉장한 난타전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최태우 선수로서는 권투 선수로서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되는 셈이거든요. 순범이를 설득하겠어. 나는 계속 고개를 가로저었다. 미쳤군. 검사는 그의 말을 듣다 말고 담배를 꺼내 물며 짤막하게 내어뱉었다. 그 가을에는 모두가 미쳐 있었습니다. 모두? 그렇습니다. 길거리에는 탱크가 서 있었습니다. 타자수 아가씨가 일어나 물주전자를 가져왔다. 그는 목이 말랐다. 타자수 아가씨는 컵에 물을 따라 검사에게 주었다. 그는 물을 좀 달라고 하려다가 궁색한 느낌이 들어 그만두었다. 밖에는 여전히 흰 눈이 벌떼처럼 내리고 있었다. 그는 경선이를 생각했다. 이제는 영영 헤어져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막막한 절망감이 무겁게 가슴을 눌렀대.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잿빛 하늘이 낮게 드리워져 있었대. 교회의 솜탑에는 색등이 설치되어 있었대.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대. 준호는 순범이가 자기 계획에 쉽게 따라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순범이가 모든 것을 사포사기한 상태라고 여겼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곧 의외로 완강한 거부에 부딪히지 않으면 안 되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더 삶의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 그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는 국화꽃잎을 하나씩 떼어내며 말했다. 모든 것이 엉망으로 되어버렸어. 알고 있어. 떨어져 나가는 꽃잎하리를 바라보며 순범이가 대답했다. 준호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멀리 보이는 길에 자동차의 유리창이 빛바랜 가을 햇빛에 부딪혀 반짝거리곤 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어. 밤낮 연근을 하고 있으면서도 찌익 소리 한번 안 하는 거야. 얌전한 노예들처럼 말이야. 어젠 명구 새끼 손가락이 나갔어. 명구가? 10만 원이 보상금이야, 니김이.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이야. 여윈 팔뚝의 퍼렇게 부풀어오른 정맥으로 연결되어 있는 링거 호스가 가볍게 흔들렸다. 준호는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어 순범이의 퀭한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꽃잎파리가 다 떨어진 꽃대궁이 달랑거리고 있었다. 우리에게도 힘이 있어. 준호가 말했다. 비겁하기 때문에 자기 힘을 믿지 못할 뿐이야. 순범이는 가만히 천장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격심한 고통이 밀려왔다 간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독특한 평온함이 있었다. 준호는 자기 손에 가득히 떨어져 나온 국화꽃잎을 코에 갖다 대고 킁킁 몇 번 냄새를 맡더니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순범이 내가 좀 도와줘야겠어. 내가? 순범이는 의외라는 듯이 되묻더니 빙그레 웃었다. 보시다시피 나는 이런 꼴이야. 그러기 때문에 좀 도와달라는 거야. 준호는 순범이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다시 시선을 창밖에다 던졌다. 넓은 하늘 저편에 철새들이 점점이 떠 있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해. 순범이는 물끄러미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그는 막막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다. 도와줘. 준호는 순범이가 누워있는 침대 곁으로 가며 갑자기 큰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기 때문에 방 안 공기를 조금 이상하게 흔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낸다는 자체가 얼마나 나쁜가는 나도 잘 알아. 마치 사형수에게 가서 이왕에 당신은 죽은 목숨이니 콩팥 떼어 날 주시오 하는 셈이라는 것을 나도 잘 알아. 그는 조금 고통스럽지만 열렬한 표정이 되어 말했다. 물론 내가 꼭 죽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야. 나도 내가 죽기를 바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적어도 현대의학은 너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거야.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보아. 모두가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기를 두려워하겠지만 나는 내가 이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어차피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거든. 이미 내 몸속에는 암세포가 거미줄처럼 퍼져 있어. 새끼를 치고 또 새끼를 치고 마침내 너의 몸뚱아리 전부를 파먹고 말 거야. 그만둬. 순범이가 일그러진 표정으로 말했다. 그러나 준호는 전혀 그만둘 기세가 아니었다. 너는 벌레처럼 발부둥치다가 죽고 말 거야. 하루하루의 고통을 잊기 위하여 몰핀 수사를 맞고 성경을 보고 그러다가 결국은 너는 죽을 거야. 제발 그만둬.
순범이 잘 생각해 보아. 선택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이야. 우리는 너의 그 허물어서 가는 몸뚱아리가 필요해. 그 몸뚱아리에 불을 붙여 횃불처럼 들고 나가면 모두의 가슴에 암처럼 버티고 있는 두려움을 벗어던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준호가 중얼거리듯이 말을 맺었다. 잠시 동안 면도칼 같은 침묵이 흘렀다. 나는 싫어. 나는 모든 것을 다 떠났어. 내 고통조차 견딜 수 없단 말이야. 준호의 눈빛에 광기가 번들거렸다. 그의 어깨 너머로 늦가을의 하늘이 푸르게 젖어 있었다. 순범이가 말했다. 이 고통을 견뎌나가는 것만으로도 내가 태어난 몫은 하고 있는 거야. 나를 괴롭히지 마. 그건 너희들 일이야. 우리 모두의 일이야. 죽는다고 모든 것을 떠날 수는 없어. 준호의 눈이 번쩍거렸다. 물기가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 적을 죽일 수 없을 때, 적과 동지의 양심을 동시에 난타하는 길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길밖에 없어. 둘은 잠시 동안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입을 다물었다. 바람이 창문을 덜컹거리며 불어왔다. 그 소리가 둘의 가슴에 돌멩이를 던져 넣은 것처럼 여운을 남겼다. 죽음이 눈앞에 있다고 하여 내가 더 강하다고 생각하지 마. 마침내 순범이가 입을 뗐다.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살려고 발버둥 치고 싶어. 그건 나의 권리야. 준호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 그는 가볍게 몇번 고개를 끄덕인 다음 그곳에서 나왔다. 마른 바람은 살갗을 거칠게 만들며 불었다. 그동안에 몇몇 사람은 불려가 조사를 받고 나왔고, 몇몇 사람은 해고 조치되었다. 그 중에는 준호도 끼어 있었다. 인간이란 것에 대해 생각하면 갑자기 불쌍한 생각이 들어. 나쁜 버릇인 줄 알지만 잘 고쳐지지를 않아. 소주잔을 입에다 털어넣으며 준호가 말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정말 미칠 것만 같거든. 우리는 행복에 대해 너무 굶주렸어. 내가 말했다. 자기 자신을 괴롭힌다 하여 해결될 것은 하나도 없어. 비록 작은 것이지만 애정을 붙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어차피 모두가 함께 일어서려면 시간이란 게 필요하잖아. 나도 연애를 할까? 준호는 씁쓸해하게 말했다. 카바이트 불꽃이 그의 얼굴에 짙은 그림자를 만들었다. 가난했지만 모여 살던 때가 좋았어. 요즘은 꿈속에 어릴 때 살던 고향 근처가 자꾸 나타나거든. 잠시 집에라도 내려갔다 오지 그래. 집? 그는 냉소를 지었대. 고향에 이제 아무도 없어. 돌아갈 집도 없고 마음 붙일 곳도 없어. 직장은 곧 나타날 거야. 나는 위로 삼아 말했대. 나는 떠나지 않을 거야. 낙엽처럼 쫓아다닐 이유가 없어. 그는 갑자기 단호하게 말했다. 끝까지 싸우겠어. 포장마차의 주인 영감은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연탄불에 손을 얹어놓은 채 저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뒤로는 시커멓고 커다란 그림자가 바람이 부는 대로 펄럭거렸다. 어떻게 할 작정이야? 누군가가 인간은 벌레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면 돼. 두려움의 껍질 속에 쌓여진 목소리를 꺼내면 순식간에 단결하게 될 거야. 싸움을 시작하게 되면 비로소 이쪽이나 저쪽이나 사람 무서운 줄을 알게 되겠지. 인간은 벌레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야. 순범이는 두려워하고 있어. 하긴 죽음이 문 밖에 와 있다고 해서 모든 일에 용기를 가지라라는 법은 없겠지. 나는 그가 영웅적으로 죽어 주기를 바랬어. 사람들 앞에서 단결을 호소하고 선언문을 읽고 그 무엇을 위해서 때로 인간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스스로 횃불이 되어 산화되길 바랬어. 어차피 그는 죽을 목숨이잖아.
나는 비로소 준호의 계획을 조금 눈치챌 수가 있었다. 갑자기 무언가로 내리누르듯이 가슴이 답답해서 왔다. 너는 너무나 지쳐 있어. 조급하고. 나는 가까스로 말했다. 알아. 나도 좀 쉬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쉴 때가 아니야. 우리는 싸워야 해. 그는 다시 소주잔을 틀어넣으며 말했다. 순범이가 하지 않겠다면 내가 하지. 바람이 주인 영감의 커다란 그림자를 다시 펄럭거렸다. 나는 그 옆얼굴을 바라보며 오만 가지 감성이 휩쓸고 지나감을 느꼈다. 눈이 그쳤다. 밟으면 밟히는 대로 뽀드득 소리가 날것 같은 눈 위로 새파란 땅거미가 몰려왔다. 스팀에서 나오는 김이 맺혀 물방울이 길쭉하게 생겨 있는 유리창에 방 안의 풍경이 희미하게 비추어졌다. 그 뒤로 교회 첨탑의 색등이 울긋불긋하게 꽃을 피웠다. 5시도 안 되었는데 벌써 날이 어두워오는군. 날씨가 구무룩해서 그럴 거예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검사의 말꼬리에 타자수 아가씨가 뒤를 따랐다. 그는 배가 고팠다. 출정 나오는 날은 점심이 변변치 않았다. 국물도 없이 고추절인 것하고 옥영산 반찬으로 얼음 덩어리 같은 밥을 몇 젓가락 뜨다가 그만두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검사는 문 여부자에 우두커니 앉아 자는지 깨어있는지 모르게 보이던 호송 담당 교도관을 불렀다. 그는 마치 잊고 있던 일을 그제야 생각해낸 사람처럼 바싹 긴장하여 벌떡 일어서더니 그의 묶여져 있는 한쪽 팔을 잡았다. 그는 타자수 아가씨를 다시 한번 눈여겨보고는 담당 교도관을 따라 나갔다. 철망이 쳐져 있고 더러운 커튼이 내려져 있는 호송차에는 먼저 온 죄수들이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그가 들어가자 일제히 그쪽을 바라보았다. 양말을 두 켤레나 껴 신었는데도 발가락이 떨어져 나갈 듯이 시렸다. 누비옷을 입은 여자 죄수들도 몇명 눈에 띄었다. 그가 아무렇게나 자리 잡고 앉자 그 역시 이 을씨년스러운 풍경의 하나가 되어 다음에 들어올 사람을 기다리게 되었대. 우리 아버진 말이야. 칼빈총을 어깨에 맨 호송교도관 하나가 한복을 입은 중년의 사내에게 반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대. 그때 새엄마를 얻었거든. 그래서 걸핏하면 나더러 오리 새끼를 몰고 개천으로 나가라는 거야. 그때 우리 집에는 오리를 20마리 정도 키우고 있었거든. 나는 우리 아버지가 왜날 내보내는지 알고 있었어. 그래서 오리 새끼들을 개천에다 몰아넣고 다시 몰래 집으로 돌아와서 문구멍으로 복원했어. 그 짓들이었지. 그는 킬킬거리고 웃었지만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다. 앞유리창 너머 흰눈 위로 짙은 물빛 땅거미가 몰려오고 있었다. 당신도 물총 사범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갈 거야. 나는 간통 가지고서 이래저래 재판을 하고 지랄 떠는 것을 보면 정말 무서워. 사실을 이야기하자면 나도 그게 전공이거든. 그는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하였지만 그 옆의 중년은 떨본 표정으로 웃었다. 그 참. 한복을 입은 사내는 짐짓점잖은 채 입맛을 다시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닥을 내려다보거나 쇠그물코 사이로 바깥을 내다보거나 하며 무표정하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들의 가슴에는 제각기 근심과 불안과 기대와 절망이 조용히 파도치고 있을 거였다. 그는 추위와 허기로 갑자기 피로가 엄습해옴을 느끼고 부르르 몸을 한번 떨었다. 순범이의 태도가 바뀌었다. 그것은 그가 삶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말이었대. 나는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생각하면 전혀 이해가지 않는 것은 아니었대. 순범이의 늙은 어머니는 그점그 곁에 놓여 있는
철침대에서 똑같이 죽어가고 있었대. 그동안 라면으로 때우며 아둥바둥 모아둔 얼마간의 돈도 다 까먹고 숫제 빚까지 조금씩 불어가는 중이었대. 늙은 어머니는 순범이보다도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친구들이 가면 붙잡고 꺼이꺼이 울어대는 것이었대. 손바닥만한 논대기마저 추수하기 바쁘게 팔아버리고 지금은 병원 근처에 사글세방을 얻어놓고 순범이의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는 중이었대. 아직 스팀이 들어오지 않아 썰렁한 병실 구석에는 요강과 냄비가 놓여 있었대. 옛날 세무서를 개조하여 지었다는 병원은 오래된 건물 냄새와 약품 냄새, 그리고 구석에 놓여져 있는 냄비와 요강에서 나는 냄새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대. 그는 자신의 운명을 생각했을 것이었대. 그리고 발칙해 가신 발자국으로 더럽혀져 있는 계란색 병실문을 들려나가는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생각했을 것이었대. 그리고 할머니나 다름없는 자기 어머니의 끊임없이 꺼이꺼이 울어대는 울음소리를 생각했을 것이었대. 그는 몇 밤이고 뜬 눈으로 세우며 이 초라하여 가랑잎 같은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었대. 그리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을 것이었대. 그는 자신의 삶이 자신의 그림자가 누군가의 삶 속에서 다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었대. 뚝넘으로 바람이 넘실거리는 풀은 하나의 풀이 풀 전부이고 풀 전부는 하나의 풀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었대.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이름밖에 가시지 않은 자기가 죽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었대. 이 모두가 추측에 불과한 것이지만 어쨌든 순범이가 준호의 뜻에 따르기로 한 것은 분명했대. 나도 더 이상 발뺌을 할 수가 없었대.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불안하고 마치 악령에 사로잡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대. 어차피 우리는 아무 곳에도 희망을 걸고 있지 않았대. 누군가 인간의 피를 흘려주기를 조마조마하게 기다릴 뿐이었대. 이럴 경우에는 신념을 가진 한 사람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대. 준호는 순범이의 심경에 혹시 다른 변화가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여 급속히 일을 진행해 나갔다. 지금부턴 아무것도 생각해서는 안 돼. 준호가 말했다. 선도 악도 없이 그저 일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앞도 뒤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 무미건조한 사건만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불안한 감성을 감추기 위하여 잠바깃에다 턱을 반쯤 묻은 자세로 아래쪽만 바라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철사줄 같은 신경이 필요하다고 알겠지? 그는 집게 손가락 끝으로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다음 금요일날 노사협조 모범업체 대규모 시찰 다녀오거든. 그날이 D-Day야. 그는 너덜너덜한 비닐 지갑을 꺼내어 거기에 붙어있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대. 그날 점심시간에 사람들을 모으는 거야. 다른 말할 것 없이 구경거리 하나 생겼다고만 하는 거야. 옛날 조업원들을 이용해서 될 수 있는 한 많이 끌어모으는 거야. 때로는 몇 가지 유언비어를 뿌릴 수도 있어. 이때 순범이가 나타나는 거야. 나는 미리 준비된 유인물을 들고 가겠어. 내가 순범이를 부축해. 사람들이 모이면 핸드마이크를 들고 몇 가지 구호를 외치는 거야. 우리들 가슴속에 꼭꼭 묻어두었던 응어리진 구호들 말이야. 그리고 순범이가 단결과 계속적인 투쟁을 고투하는 준비된 연설을 하고 분위기가 피크에 달하거나 저쪽에서 방해를 할 경우에 준비된 신나를 순범이 몸에 끼얹는 거야. 그리고 나서 불을 붙이면 만사는 끝이야. 나는 꽁꽁 묶인 채 빠져나올 수 없는 늪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처럼 가슴이 답답해서 옴을 느꼈다.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어떤 감성이 말로 표현되지 못하고
대신 가슴에 불덩어리를 만들었대. 그래서 뭐가 해결되지? 나는 가까스로 말했대. 준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대. 그는 이미 그런 질문 따위에는 대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몰랐대. 이 이야기는 경선이에게도 해서는 안 돼. 그는 대신에 이렇게 주의를 주었대. 이 일의 책임은 내가 전부 질 테니까 염려하지 마. 그는 나를 안심이라도 시키듯 억센 손으로 내 어깨 죽지를 한번 힘껏 쥐었다. 나는 처량하게 웃었다. 그날은 마침 얼음처럼 차가운 늦가을비가 축축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밤이었지요. 우리는 그날 밤 순범이를 병원에서 빼내어 여관에서 재우고 다음날 같이 가기로 한 것이었지요. 가만히 있자. 그날이 바로 사건 당일이지? 검사는 경찰 조사를 넘기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사건은 금요일이 아니라 바로 그날 목요일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계속해. 우리는 병원 앞 2층 다방에 앉아서 약속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순범이 어머니가 방을 비우고 병원이 가능한 한 한산한 시간을 잡았었지요. 대략 8시 경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순범이에게도 사전에 준비해두도록 미리 연락을 해두었었지요. 11월도 저무는 금요일, 어스름 속에서 들려오는 노인네의 웅얼그림 같은 겨울비 소리가 왠지 착잡하게 가슴을 적셔주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번갈아 줄담배를 피우며 가끔 시계를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내 마음은 마치 먼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설레이기도 하고 걷잡을 수 없이 불안해지기도 했습니다. 준호는 닫혀진 상점으로 가끔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우리는 병원으로 들어갔다. 둘 다 비닐 우산을 하나씩 들었지만 나는 우산을 펴지 않고 준호의 우산을 같이 썼다. 비닐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우리를 감싸고 돌았다. 아랫도리가 금세 젖었다. 조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던 복도는 예상했던 대로 한산했다. 밝은 형광등 불빛만이 흰색의 벽에 부딪혀 어두컴컴한 창문 밖으로 빠져 달아나고 있을 뿐이었다. 수명이 다 된 형광등 하나가 경기 들린 놈처럼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가끔 환자의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이나 간호원과 마주쳤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없었다. 3층 복도의 끝에 있는 순범이 병실에 이르자 우리는 각기 약속했던 대로 헤어져 나는 층계가 갈라지는 쪽의 창문 쪽으로 갔다. 망을 보기 위해서였다. 누군가 방해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창문을 깨고 반대편으로 달아나기로 되어 있었다. 그 틈에 준호는 순범이를 부축하여 빠져나가는 것이다. 그럴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것이었다. 준호는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순범이의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는 창문에 붙어서서 밖을 바라보았다. 눈이라도 왔으면 싶었는데 궁상맞은 겨울비가 끝도 없이 내리고 있었다. 잎새가 몇 개 남지 않은 나무들이 3층 창문 위로 뻗어올라 있었다. 나무는 맨몸으로 차디찬 비를 맞고 있었다. 갑자기 한기가 명치 끝으로 어슬어슬 몰려왔다. 비 속에서 건너편 다방의 불빛과 수원 등과 병원 입구의 조명 등이 심해의 물고기 눈깔처럼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담배를 계속해서 물고 있었다. 손가락이 뜨거워질 때까지 빨았다. 낯선 아주머니 하나가 쪽지를 들고 두리번거리다가 4층으로 올라가 버렸다. 나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안에서 이루어질 상황은 너무나 간단했다. 순범이의 옷을 갈아입혀 같이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어쩌면 순범이는 미리 옷을 갈아입고 대기에 있을는지도 몰랐다. 담배를 2대째 연속 태우고 나서도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이미 예정된 시간이 훨씬 넘어서고 있었다. 방광의 오줌이 꽉 차는 것 같았다. 나는 주위를 한번 살펴보고는 순범이의 병실로 걸어가 손잡이를 돌렸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내 눈앞에는 정말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져 있었다. 나도 처음에는 도무지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몰라 한참 동안 어리벙벙해서 버렸다. 한쪽 벽에는 준호가 창백한 얼굴로 기대 서 있고 침대 위에는 순범이가 앉아 침대 모서리의 철제 프레임을 한 손으로 꽉 잡고 토끼 눈이 되어 벌벌 떨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흑빛으로 변해 있었다. 준호의 얼굴은 그가 방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말해주고 있었다. 핏기라고는 하나도 없이 종이처럼 새하얀 얼굴에 식은땀이 배어 있었다. 그는 벽에 기대어 간신히 서 있는 것이었다. 단지 그의 눈빛만이 열기에 뒤섞여 형언할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을 뿐이었다. 준호가 약을 먹었어. 순범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나는 급히 준호에게로 가려 했지만 준호는 손을 내저었다. 가까이 오지 마. 그의 발음이 꼬부라졌다. 그는 최대한의 자제력을 유지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가슴에 손을 얹었다. 내 죽는 모습을 바라보아. 내가 어떻게 죽는지 모두들 기억해 두라고. 적을 죽일 수 없을 땐 자신을 죽이는 거야. 그의 눈은 충혈되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우린 벌레가 아니야. 우린 기계도 아니야. 매일매일 강간을 당하고 가랑잎처럼 희망도 없이 쫓겨다닐 수는 없어. 내가 어떻게 죽는지 잘 보라고. 적을 죽일 수 없을 때. 그는 그 자리에 허물어지듯이 주저앉았다. 나는 정신없이 달려가서 그를 안았다. 그는 사수 까지 펴지는 눈을 애써 바로뜨며 말했다. 약을 먹은 건 실수였어. 좀 더 기다려야 했었는데. 나는 그를 그 자리에 뉘어놓고 문을 박차고 나가 미친 듯이 간호원을 불렀다. 순범이가 막판에 번복을 했던 것이죠. 하긴 그의 감정이 정상적인 상태라고는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타자수 아가씨의 오타가 사사졌다. 그녀는 얼굴이 상기되어 화이트로 오자를 지우고 다시 쳤다. 며칠째 내리던 눈도 그치고 그 대신 칼날 쓴 바람이 쌓여져 있는 눈을 안개처럼 날리며 지나가곤 했다. 바람 소리와 스팀에서 새어나오는 김빠지는 소리가 넓고 안정된 검사실의 분위기를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대. 준호가 방에 들어갔을 때 순범이는 마치 악몽에서 금방 깨어난 사람처럼 두려움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준호에게 제발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직 죽어서는 안 된다고 목매인 하소연을 했던 것입니다. 준호가 그를 진정시켜 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헛개비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추잡스러울 수 있는가를 보여주겠다는 듯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준호의 팔에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모든 것이 절망에 쌓여 깊고 깊은 골짜기로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순범이에게 말했습니다. 제발 그만둬. 그는 화가 나서 순범이를 침대에 떼어 밀어놓고는 문께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그 자리에서 되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순범이에게 말했습니다. 제발 그따위 추잡한 엄살은 떨지 마. 죽는 게 그리 무서워? 그의 기세에 눌려 순범이는 꼼짝 않고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코피로 기계를 적시며 일하는 친구들을 생각해보아. 먼지 쌓인 작업장에서 일요일도 없이 허옇게 뜬 얼굴로 노새처럼 일하는 친구들을 생각해보아.
우리는 싸워야 돼.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알약을 꺼냈습니다. 분신에 실패할 경우 순범이에게 주기로 한 약이었지요. 나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 인간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게 인간이야. 그는 이렇게 말하며 순식간에 알약을 삼켜버렸습니다. 말릴 틈도 없었던 것이었지요. 그날 밤에 체포되었군. 검사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올백으로 넘긴 그의 이마 한구석에는 흉터 자국이 맨들맨들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는 타사수 아가씨로부터 그간의 기록된 진술서를 받아서 쭉 훑어나갔다. 가슴 속이 텅텅 비어서 무언가가 그 빈 공간을 메꿔 주었으면 싶었다. 경선이의 웃는 얼굴이 한컷의 사진처럼 떠올랐다. 그것은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고정된 모습이었다. 그는 웃는 모습을 움직이고 그것을 자신과 연결시켜 보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앞에 앉아있는 타사수 아가씨의 얼굴과 겹쳐 자꾸 혼란이 되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 지났는데 마치 멀고 먼 옛날 일처럼 기억의 밑바닥에 침잠되어 가는 것이었다. 그는 검사가 그것을 다 훑어볼 때까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공장은 여전히 그렇게 돌아가고 있을 것이었다. 준호의 장례식에는 경찰들이 다녀갔다고 했다. 위의 진술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쓰고 이름 끝에는 엄지손가락에 인주를 묻혀서 찍었다. 종이와 종이 사이는 접어서 접힌 부분마다 또 손도장을 찍었다. 빨간 꽃잎이 하나씩 찍힌 진술서는 그제야 무게 있게 모양이 갖추어지는 것 같았다. 바람이 다시 쌓여있는 눈을 휩쓸고 지나가며 안개를 피웠다. 강바람이 날카롭게 옷깃을 파고들며 맨살의 금속성의 한기를 부벼대었다. 다리가 얼얼하게 굳어져 왔다. 그는 성냥불을 켜서 시계를 보았다. 시간은 벌써 한 시간을 더 지나고 있었다. 멀리 강 위로 전철이 물뱀처럼 호사스런 몸짓으로 지나갔다. 흰 이빨을 희미한 달빛 아래 드러내놓은 강은 건너편 공장의 불빛을 받아 꽃수를 놓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이 추웠다. 그는 아무런 미련도 없이 다시 한번 성당 주위를 돌아본 후 강 쪽에다 대고 오줌을 갈겼다. 오줌은 발치개에 떨어졌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 들었다. 몸을 마구 뚫어본 다음 심호흡을 하고 철문께로 갔다. 철문은 빗장이 걸리고 맹꽁이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그는 들어올 때처럼 키나선 철책으로 가서 다리를 걸고 훌쩍 뛰어넘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그림자처럼 나타나 그의 팔을 슬쩍 잡는 것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뻣뻣하게 굳어져 버렸다. 신경이 한꺼번에 확 낚아채이어 움직이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못이 박혀버린 듯한 느낌이었다. 돌아보지 않아도 그게 누구의 손이라는 것을 그는 직감으로 알 수 있었다. 여기서 한 시간이나 기다렸잖아요. 그것은 까마득한 터널의 저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나스막했지만 그의 가슴을 왕왕 울려대는 소리였다. 그는 차마 뒤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강바람이 점점 세게 불어오고 있었다.